나 양은지 결의를 다진다. 아 괜찮아. 근데 언니가 의대라서 언니만 믿으면 되지 뭐. 내가 실패하면 언니가 나까지 끌어줘야지. 믿고 가는 금지 아니겠습니까? 금지 뒤에서 똥꼬만 잘 빨면은 이제 언니가 이제 콩고물이라도 한 개 주겠죠. 나를 약간 병원의 코디 이런 걸로. 병원 코디 이런 걸로 막 내가 병원 인테리어 싹 해주고 이제 돈 받고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그런 거지. 뭐 청소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뭐 아 시켜만 준다면 일자리만 주면 다 하는 거죠. 금지 언니요, 껌지 언니 94년생 개띠예요. 바보야 시집 가면 남이야라고 하는데 과학지갑님 왜요? 저 지난 느그 회장이가 아니 진짜 시집가면 남이라고 해도 그때 봐야지 아는 거다. 내가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형부한테 진짜 잘해야지. 형부 이러면서 형부 진짜 막 형부 뒤만 쫓아다녀야지 이제. 안 그냥 자식이 가만히 있어. 자식이 가만히 있어! 이래서 앞머리가 있으면 안 돼. 아니 누구 정민이 데리고 사라져라. 가서 UFC나 시켜라. 흥민님이랑 같이. 누구 정민이 데리고 사라져라! 누구 증민이 데리고 사라져! 우리 오프더 레코드님께서 5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가 나 있냐고. 이렇게 감정이 오락가락해요. 아 내가 진짜 오늘 낮에 누워서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 뭐냐 나 혼자 산다 전현무가 그거 자기 성격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나도 해볼까 생각 중이요. 나도 그거 해보고 조금 상담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내가 진짜 다중인격인 것 같거든. 내 안에 자아는 대체 몇 개일까. 이런 거 진짜 우리 엄마도 궁금해하시더라. 나한테 저 약간 애기 귀신 같은 거, 애기 귀신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애기 같은 거 그런 거 있거든요. 진짜 되게 막 아, 오빠! 엄마 오면은 이런 거. 그 다음에 엄마 찾는 그 애기 그거랑 그 다음에 막 갑자기 막 우는 거 있잖아요. 나 막 계속 막 울고 막 그런 거. 갑자기 막 날뛰는 거. 갑자기 화내는 거. 진짜 와 이거는 몸이 견뎌내지 못해서 이번에 아팠던 것도 몸이 견뎌내지 못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다. 진짜 빙의 된 거라며. 인사이트 아웃이라고? 그럴 수도 있어. 저 혈액형 O형이에요. RH-O형이 되고 싶지만 RH+O형입니다. 다행히도. P가 좀 많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제일 순수한 P가 RH+O형이라는 거. 아니, 플러스 O형이 아니라 O형이라는 거. O형 P가 제일 순수한 P라는 거. O형인 사람들 저랑 좀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 피 모자랄 때 제가 빈혈이라서 피가 좀 많이 없거든요. 피 없을 때 좀 저한테 조금 수혈 좀 해주시게. 진짜 개소리 하시는 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나중에 자기들이 꼭 필요할 때 얻을 수 있는 피는 다 O형 피 얻어가실 거면서 정말 웃겨. 흥민이도 7cm님께서도 한겨루 팬가에 감사합니다. 너도 나도 다 7cm인 거지 뭐. 안 그래? 아 무슨 17이고 7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건데. 우리 듣보대장 민서님께서도 한겨루 팬가에 감사합니다. 아 우리 2016-0054 또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짬툰 들어가시면 그거 코드 번호가 2016-0054입니다. 그거 치시고 보시면 진짜
쏟아지실 거예요. 무엇이? 물이, 물이! 아, 이렇게 또 말하면 또 그렇게 말하겠지. 본물이. 본물처럼 막 그, 뭐지? 그게 쏟아질 거예요. 그, 웹툰들이. 얘나 귀여워요. 아니, 야, 진짜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야, 야, 어디 다른 그런 데 가봐. 우리 2016-0054가 또 다섯 개 고마워. 우리 너도 너도 귀여워하지. 그래서 언니 진짜 솔직히 나는 내가 BJ라고 하는 건 조금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솔직히 내가 내가 이렇게 그냥 대놓고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미안해. 내가 많이 아파. 미안해. 내가 많이 아파. 미안해. 아니, 내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진짜 다른 방송에서 만났긴 했지만 행콕 언니 진짜 너무 인성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한 두 번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진짜 좋구나. 무엇이? 인성이, 인격이. 그런 거지. 그러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그렇다고. 좋다고. 나도 너 좋아해. 뿌잉 이러는데. 녹았다, 녹았어. 전목 극혐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전목이에요? 방송인 아니십니까? 행콕 언니도? 아, 행콕 언니가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좋아요. 선물이야. 근데 짤짤이 너무 좋아. 100원 받아도 너무 좋아. 쫀득이 사 먹어야지 나중에 모아놨다가. 우리 통배 사랑해님께서 또 한 개로 팬갈 감사합니다. 뭐라고? 예나가 풍 많이 땡김. 귀여워. 아, 진짜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제발. 한 개 쌌다고 비꼰다고 그러지 마라, 진짜로. 왜 그러냐. 우리 방에서 과학시간 그거예요, 건빵이에요. 흥민이 처 자는 중이라는, 처 자는 사람이 우리 방에 들어왔냐. 복희님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복희가 아니라 흥민님 우리 방에 있다 검거됐다고. 뭐라고? 흥민이 어제 힘 많이 빼서 방송 못해 라고 하는데 그건 제 성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너무 그런 거를 약간 정말 듣기 거북합니다. 진짜 요새 너무 듣기 거북하네요. 위에 옷 뭐냐고요? 아, 이거 그냥 무지티요. 무지티. 이거 귀엽죠? 헐, 너걸 동정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이거 무지티요. 무지티 귀엽죠? 뭐 할까요? 아, 이거 썸티 아니에요. 썸티 아니에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내가 진짜 머리가 크다는 사람들 너무 많았는데 나는 머리가 크지 않는 거 그거 아시죠? 진짜 약간 연기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꿈이 연기자였거든요. 연기자 꿈을 떨쳐내지 못한 양팡이가 이제 연기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 컨셉은 연기자의 길을 미처 걸어가지 못한 그 양팡이의 한이 담긴 그런 리액션입니다. 잘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액션. 너구리 동동 오빠.
갈게. 100개로 날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날 너무 예쁜 것 같아? 잠시만, 다시 할게. 잠시만. 아, 잠시만. 빵이 나네. 잠시만. 챕터 1. 너구리 동방 오빠! 백자! 감사해요! 아니, 줄 먹어라, 줄! 아니, 왜! 진짜. 나는 너네들의 이런 반응이 너무 시덥잖다, 정말. 좋아해줘도 못할 망정에. 해주면 좋아해줘야지. 왜 싫어하는 건데? 개쩐다. 저 감사합니다. 너 개그맨 하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꿈은 소중히 넣어두라고? 아, 나 진짜 잘했었는데. 왜 괜히 제가 갑자기 방송하다가 눈물이 막 자주 흐르고 그런지 모르시죠? 원래 연기자들은 눈물이 많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다가도 이제, 감정이 슬 잡히면은 이제 눈물을 흘리자. 눈물이 또르르 이렇게 흘러가고 그러는 거지. 원래, 사람들은 다들 꿈을 꾸잖아요. 그냥 저도 한때 꿈이었습니다. 아나운서도 꿈이었었어요. 그냥 꿈은 꿈인가 봅니다. 꿈이 깨고 나는 현실이 보이더라고요. 스튜어디스가 제일 많이 꾸지 않나, 애들, 막. 와꾸가 아나운서가 아니라고? 야, 요즘 아나운서들도 다 진짜, 자기 와꾸가 있을까? 물론 자기 와꾸겠지만. 눈 너무 찌른다. 근데 몸매가, 아프리카 아나운서 해. 가라. 흥민이한테 가라. 잘 가. 응, 잘 가. 아니, 가전이야. 저거 미쳤냐, 진짜? 방제 뭔데? 가시기 전에 추천 좀 눌러주시면 안 돼요? 추천 좀 눌러주시면 안 돼요, 제발? 이거 사랑과 일이라고? 아, 너무 더럽다고 전해줘. 안녕. 그리고 그 지금 저기 다 나갔으니까 지금 흥빡이들 다 나갔으니까 이 시간에 틈 따서 지금 블랙 좀 넣어주세요, 대두냥님. 대두냥님 지금 이 시간에 틈 따서 블랙 좀 넣어주세요. 눈이 왜 저렇냐고? 쌍수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안 나갔다고? 다 나가. 나가. 괜찮아. 블랙 넣어줘. 누구를 블랙 넣냐고요? 흥민님이요. 린린13. 린린13 블랙 넣어주세요. 이거는 다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고정 블랙으로 들어갈게요. 린린13 블랙 넣어주세요. 인성이란 소리 하지 마라. 다 자업자득이다. 어? 내가 말했지. 물은 엎어졌다고. 이미 엎어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우리 착한 선희님께 또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은지야, 후회하지 말라고? 후회는 내가 하나? 그쪽이 하지? 내가 하라고? 은진 알아, 블랙 넣으라고? 아니, 릴린이 있단 말이야. 흥민이 열심히 일해서 네 옷도 사줬는데, 왜 지랄이야, 이 샹녀나, 하는데. 그럼 나도 모자 사주겠다. 모자 사줄게. 그 남자가 실수도 할수 있지. 진짜. 너무 슬프다, 나는. 뭔데 갑자기 이 분위기 뭔데?
나는 이 채팅창에 아무리 봐도 뭔데 갑자기 왜 이러는데 채팅창 분위기가. 난 요즘 민경이 너무 좋더라. 그렇더라.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더라. 민경 요즘 텐션 오시니. 걔가 너 싫어해. 아, 진짜 곰 타나봐. 좀 있으면 벚꽃 날리니까 벚꽃 보러 가야겠다. 나 혼자서. 응, 나 혼자서. 아, 우리 초콜릿 다섯 개 또 감사합니다. 냠냠냠냠냠. 감사합니다. 왜 혼자 가냐고? 왜 벚꽃은 혼자 본, 아, 가족이랑 같이 가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진짜, 나 열심히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요새 진짜 아파가지고, 방송도 제대로 안 했는데, 추천 눌러주시면 완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응, 안 돼, 할 때, 돼지의 돼자예요. 안에, 그냥, 이만 있는 돼가 아니라, 돼지, 돼자예요. 응, 안 돼. 아우, 시토할 것 같아, 아. 도시락 싸서 헌팅하자고?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헌팅이라는 게 진짜 물총 들고 가가지고, 지나가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마다 다 쏴줘야겠다, 물총으로. 임신이 아니요. 경찰서야. 아, 나 그런 것도 있었거든. 내가 길 가다가 위에서 내 진짜 뭐지 중딩 땐가 그때 진짜 그때 기억나요. 이게 서면에서 길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위층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가지고 막 내 여기 어깨에 딱 묻었길래 아 뭔가 기분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맡았거든요. 물 같아서 이렇게 막 탔는데 침인 거예요. 침 진짜 개 썩는 내 나는 거 진짜. 그래서 딱 위에 쳐다봤는데 사람 없고.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때 진짜. 침침 밤꽃이라고 어디다가 밖에 나가냐 그거를. 아니야 코가 너무 간지러워요 죄송해요. 어 정수 머리였는데 물이었는데 정수리 냄새 묻은 거라고? 아 그런가? 내 손냄새는 아니야. 그래서 그때 너무 기분 안 좋았었어.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막 길 지나가다가 물풍선도 맞은 적 있었다. 물풍선. 그래서 내 발 앞에 떨어져가지고 내 신발 다 젖었었지. 근데 그때는 초딩들이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진짜 초딩만 아니었으면은 죽여버렸다. 양팡아 난 너가 방송을 꺼도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너처럼 왕따 당했던 시절 있어서 너무 애착이 간다라는데. 저 왕따 안 당했는데요. 그냥 아싸일 뿐이지. 그냥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약간 겉돌았을 뿐이지. 왕따는 아니었어요. 죄송한데. 아 튕긴 적은 있어요. 같은 무리에서 중딩 때 같이 놀던 무리에서 튕긴 적은 있었는데 그때 다른 남자애들이 같이 다녀줬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건 안 느꼈는데. 밥 먹을 친구는 있었어요. 중딩 때 튕겼거든요. 근데 결국엔 나중에 되니까 걔들이 다 나 찾아오더라. 진짜 이거는 내가 다음에 딸을 키우도 이거는 진짜 내가 한번 다 이제 나는 산전수고를 다 겪어봤으니까 아 이거는 진짜 뭐가 옳고 그른지를 다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친구는 사귀지 마라 이런 친구는 사겨라 이렇게 다 구분 지어줄 수 있죠. 저 쌍수 전이 낫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난 지금도 괜찮은데 눈이 더 커졌어. 아 나만 생각하는 건가? 아 보조법 공부 진짜 어지게 내가 직접 당하면서 나는 근데 이따가 대놓고 막 그렇게 애들한테 그렇게 절대 한 번도 한 적 없거든? 그냥 욕하고 그런 것도 없는데 걔네는 막 진짜 내 성격이 진짜 막 학교에서도 막 방방 뛰는 성격인데도 되게 그런 건데도 막 나중엔 결국엔 처음엔 진짜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좀 그러더라.
다 그게 그런 거죠.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되니까 싫어지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눈물이 나네 또. 보석보는 비대 양팡님 혹시 스폰 받으시나요? 라고 하는데 네, 저 스폰 받아요. 저 스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어. 짬툰 스폰 많이 받습니다. 저한테 쪽지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지 마세요. 발이 진짜 까맣다. 봐봐, 맞지? 아, 너 왕따는 안 당했어요, 진짜. 왕따는 안 당했는데, 그냥 튕겼을 뿐이지. 근데 나중에 그것도, 그냥 밥 먹을 친구 있고, 튕겼다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비대 양팡도 봤다, 짬툰. 그게 왕따라고? 아니, 근데 그게 끝났다니까. 어차피 그게 중2 때 진짜 질풍노도의 시기였어가지고, 그게 마지막이어가지고. 봐봐, 껍질 다 일어났다. 내 발이 아닌 것 같아. 완전 달 표면 아시죠? 달 표면 같아요. 달 표면. 달 표면에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크레이터들. 나좀 과학 공부 많이 했지? 크레이터들. 그걸 침대에서 뜯냐고? 나 입술도 침대에서 다 뜯었어. 여기 침대에 보면은 입술 각질 같은 거 진짜 많아. 여기 있네. 봐봐. 와, 여기 침대에 막 많아. 침대에 보면은. 레드빵님 가셨어? 괜찮아. 양팡아, 흥민이 전화 옴. 아마 흥민님 전화하면 나 이거 끊긴다고 전화하지 말래요. 티 제대로 읽으면 유튜브 구독, 질차, 추천 다 눌러줄게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소리 듣고,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구독이나 질차, 추천을 늘리고 싶지는 않지만 할게.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너네도 잘알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구독, 추천, 질차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응, 안 해? 한번 해주세요. 안 벗어요. 그거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추천 좀 해주세요. 뒤돌아서 방송하는 애한테 왜 추천을 안 하냐라고 하는데, 진짜 내가 목 돌아간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방송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유튜브 컨텐츠가 있어야 구독하는 거 아니냐는데, 아, 근데 전요, 방송 처음 할 때부터 컨텐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방송 보는 것도 그냥 혼자서 놀고, 막 그냥 이야기하고 그런 거가 재밌고, 그냥 귀여워서 봐주는 거지. 아, 극? 극? 아닌가? 아닌가? 맞지? 와, 맞다고 하잖아. 흑팡이가 얘가 진짜 오래된 올비거든요? 얘가 이러잖아. 우리 심장바라기님께 또한 귀로 핑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그냥, 그날 그날 따라서 저는 컨텐츠를 정하거든요? 그냥 막 하는 방송인 거죠. 솔직히,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막 이렇게 정해놓고 방송하면은, 오히려 제가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지칠 것 같아요. 저도 힘들 만큼, 보는 사람들도 지칠 것 같은데? 아닌가, 내 생각인가? 나는 그렇게까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이렇게까지, 막, 그런 거를 막 정해놓고 하고 싶진 않아. 아, 배고프다. 아, 진짜 배고프다. 저요, 방송한 지 저, 작년 5월 말부터 했는데, 5월 말에는 잘안 켰거든요. 그래서 6월 초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월부터 해서,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9개월째네? 9개월째인데, 별로 그렇게까지 방송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대가 432, 9개월 동안 방송 시간이 432예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 근데 어쩔 수 없었다. 학원을 계속, 학교 때문에.
양방아 울산 때는 휴학한 부분이야 하는데, 네, 저 휴학했어요. 포토샵 강의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 나가시기 전에, 짬툰! 들어가시면, 쿠폰 번호 적으신 안에 2016-0054 적으시면 되거든요. 저희, 얘가 하죠? 초콜릿 5개 주면서. 적게 적으시면은, 무료 짬툰 볼수 있습니다. 저 전공 디자인이요. 디자인 학부였는데, 이번에 그거 정하면서 디지털 컨텐츠 학과로 정했어요. 디지털 컨텐츠 학과. 그게 약간 앱이랑, 앱 개발이랑, 어플 디자인, 게임 디자인 이쪽이거든요. 산업 디자인도 있었는데, 산디가 아니라, 제품 환경 디자인도 있었는데, 제품 환경은 저랑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디지털 쪽으로 했어요. 자바 해요. 자바 할걸요? 자바 말고 그것도 있어요. 막 포토샵이랑, 우리 제로콜라님께서 일단 귀요미 감사합니다. 산디가 전망했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산디 별로 안 맞아. CD가 더 맞지. 아, 미안한데, 전화하면은 튕긴다고 전해줄래? 전화하면 튕기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해줘. 나 이거 모바일 방송이란 말이다. 너 공부 좀 했나 보다. 울때갈 정도면. 울때 별로 공부 못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딱 중간만 했어요. 3, 4. 내신은 다 3점 몇이었고요. 수능 때 망해가지고 4등급이었어요. 근데 내가 울때 욕하는 거 아니지만 솔직히 울 때는 의대랑 공대 빼고는 별로 시체지 솔직히. 자바 안 해? 아, 자바 모르겠다. 저 영어요? 영어는 그냥 3등급, 4등급 그냥 다 보통이었어요. 저희 언니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제 컨디션 괜찮아요. 아니, 내가 지금 모바일 방송 중인데 튕긴다니까, 순이야? 선배 오빠들이 대시요? 절대 안 한대요, 저희 학과는. 저희 학과 진짜 클린한 학과라서, 진짜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올때 공대랑 의대는 잘 나가는데, 문과는 좀 노답임. 아, 근데 솔직히, 그거는 인정한다. 아, 진짜 인정한다. 내가 봐도 그렇다. 진짜 올 때는 의대랑 공대로 먹고 사는 거지. 현대 거잖아요, 공대는. 대시하면 클린하지 않은 거임이라고 하는데, 그냥 술자리 문화가 그냥 깔끔하다는 거죠. 술자리도 그렇고, 사적에서도 그렇고, 공적에서도 그렇고. 이거 무슨 재미로 보는 거냐고요, 저요? 그냥, 입 터는 거죠. 입 털어. 입막 터는 거죠. 문대는 어느 대학 가든 다 똑같아. 물내기 일 뿐인데. 나도 근데 솔직히 미술 안 했으면은 문과로 갔어야 됐을 거야. 아니면은 재수를 했겠지. 4등급이었으니까. 근데 진짜 선배한테 인사 그렇게 하냐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나, 인사 안 해도 선배님이 먼저 해주세요.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언제 안녕? 이러면, 아,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먼저 해주세요. 우리 언니 울산대 의대 아닌데? 짬툰 광고 기계냐고요? 이방 처음 뭐라고? 처음 왔는데 기억나는 거 흥민 짬툰 분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근데 요즘에 콘텐츠 잡힌 게 우결밖에 없어가지고 우결을 조금 철구형님께 또 한개로 팬가야 감사합니다. 우결을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몰아가다 보니까 흥민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짬툰 이번에 금요일에 저번 주 금요일에 또 그게 스폰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구형님께서 또 스티커 1개로 서포터즈까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언급이 많이 되는 것뿐이에요. 죄송합니다. 포토샵 재밌다고 맞지? 나 포토샵 열심히 배워서 근데 오늘 또 학원 빼져먹었네? 포토샵 열심히 배워가지고 여러분 가르쳐드릴게요. 포토샵이요? 포토샵 1학년 때다 했었어요. 일러스트랑 포토샵이랑 1학년 때다 했었어요. 근데 제가 컴퓨터 디자인 진짜 못해가지고 그거는 말했잖아. 1학년 때는 일러스트 했는데 그거는 C플 받았고. 아 진짜 쪽팔린다. 내 진짜 최악의 성적표거든. C플 받았고 그 다음에 포토샵은
빗불 받았거든. 양팡 빡큐 먹어님께서 또 1개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다 다른 걸로 다 메꿨어요. 캐드요? 캐드 안 배워. 캐드는 3D과나 산업 쪽만 배우지 저희는 안 배워요. 라면을 끓여주든가 말든가. 와, 씨풀 받기도 힘든데 이랬는데 제가 진짜 망했었어요. 그때 진짜 못했었어요. 진짜 내가 컴맹이어가지고 진짜 전공 이야기 언제까지 하냐고. 미안해요, 안 할게요. 야, 전공인데 수강 포기를 어떻게 하는데. 캐드 말고 나는 그거 배우지. 그 뭐냐 아우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이렇다니까 진짜. 사람이 한번 아프고 나면은 멍해진다. 난왜 학기마다 F가 있었지 하는데 난 F 절대 없는데 C뿔이 제일 낮은 거였다. 그래, 그 이하 받는 것도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그럼 넌 잘하는 게 뭐냐고요? 전요, 손으로 하는 거다 잘해요. 손으로 하는 건다 잘하는데, 뭐 요리 빼고. 나 근데 막 중딩 때도 개주도 잘해가지고, 저희, 뭐지, 그거, 그 뭐지? 초, 중, 고, 더욱더 이뻐지셨어요 하는데, 아, 레오님 감사합니다. 그, 초, 중, 고랑, 초중고 대학생 때까지 다 계주 선수예요. 작년에 체육대회 때도 제가 계주 선수였었어요. 핵 덤못이라고 하는데 니 얼굴 미달이 닮았다고? 미달이가 누구예요? 나그 사람도 닮았다 말했어. 순풍산부인과 나온 그 애기 있다 애가. 아, 그게 미달이에요? 아, 그게 미달이에요? 아, 진짜 발 아프다. 야, 내때 순풍산부인과 없었다. 어떡해. 시계 깨진 거 아니겠지? 모를 수밖에 없지. 내 때는 매직키드 마술이었다. 매직키드 마술이도 잘 모른다, 사실. 그거 말고 탑블레이드 시절이었다. 요정 컴미? 그게 뭔데? 아, 그 안다. 그리고 별의 커비도. 은지 말 밥도둑님께도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별의 커비도 그거였다. 아, 반올림 맞다. 아, 슈가룬 맞다. 아, 슈가룬. 아니요, 저는 좀 약간 애니 좀 많이 봐가지고 카드캡터 체리는 다 봤죠. 갑자기 왜 추억팔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다단 작년에 본 거고 탱구와 올라숑 그 뭐예요? 나 그것도 봤어. 피치. 아, 내때 그거다. 웨딩 피치. 머메이드 프린세스. 웨딩 피치 내 때다. 웨딩 피치. 윌리스와 그로민, 이건 너무 옛날 거 아이가? 월리스와 그로민인가 저거. 꾸러기 수비대가 뭐예요? 엿보기 구멍? 너무 야한데? 어떤 거야, 안녕? 마루치 아르치가 뭐예요? 아니요? 아따만만 당연히 봤죠. 베이커리! 야, 그거 이제 빵빵빵빵하게. 뭐냐? 기동이를 부탁해, 그 봤어요. 나 텔레토비 보면서 살았지. 그래서 나 텔레토비 옷도 있었는데, 그거, 여기 뽀옷. 뽀옷도 있었다, 뽀옷. 따따베가 뭐예요? 행복한 세상에 족제비 알지? 야, 그거 아니야? 비온 뒤,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 따끈따끈 베이커리. 정글은 언제나 맑은 뒤 흐림. 그거 진짜, 진짜. 나는, 근데, 저막 새벽에 그거 맨날 봤었어요. 그, 디지 어드벤처님께 또한개 감사합니다. 저 항상 신에게도 잔느랑, 그거랑, 달빛 천사랑, 그 다음에, 그거, 학원 앨리스랑,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거, 제일 좋았던 거는, 환상게임. 환상게임 맨날 봤었어요, 환상게임.
초딩 때 디지몬 어드벤처 보다가 1초도 놓치기 싫어서 똥 참다가 바지에 싸서 엄마한테 몸에 물 맞고 파리채로 개쳐맞았다. 뭔데? 환상 게임 좋은데?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환상의 날개 날아오르라 묻혀있던 진실이 깨어나 전설이 깨어나 진심이 되어 눈앞에 펼쳐질 때 초딩 때 세일러문과 천사소녀 네티였지. 아 천사소녀 네티는 진짜 좋았지. 세일러문은 우리 때가 아니다. 미안한데. 요술공주 민키여? 민키 민키 이건가? 람마 2분의 1 저거 들어봤어. 여기 부산이에요. 웨딩 피치는 당연하지. 머메이드 프린세스 모르세요? 민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무섭다. 아따아따는 당연히 봤죠. 가열비찜을 밥 위에 얹어주세요. 귀엽긴 해. 모래요정 바람돌이가 뭐예요? 와, 진짜 되게 이상한 거 많이 보셨네. 쥐라기 월드컵이요? 뭔 소리지? 우주인 타로 당연히 봤죠. 여러분 너무 투니버스 충 아닙니까? 저는 애니박스나 근데 요즘에 보는 거는 디즈니밖에 안 봐요. 디즈니가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거 공부한다고 사실 그건 핑계고 만화 보는데 솔직히 와 진짜 패트와 애틋이 언제 꿈 아즈만가 대왕 진짜 모래 요정 뭐예요? 야금병동이 뭡니까? 야, 니들 일요일에 디즈니랜드 보려고 7시 안 일어나봤으면 입 다물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나 디즈니랜드에서 맨날 그거 본다, 얘가. 맨날 챙겨보는 거는, 그거, 프린세스. 그 누구야? 프린세스 걔 있잖아. 그거 있잖아. 문신 커플이 뭐예요? 자스민 공주 말고 레고 프렌즈. 아 수영복 그녀? 뭔 소리지 지금? 저 복권 안 보러 간다 전해주세요. 쌍수 70만 원이요. 제대로 빠졌다고? 야, 이렇게 빠진 모습도 보여줘야지. 쭈꾸미라고? 낙지가 되고 싶어. 낙지가 더 맛있으니까. 야, 빙과! 이걸 안 해? 빙과 이걸 안 해? 나 진짜 웬만한 애니는 다 봤거든. 웬만한 애니라고 하는 건 블리츠 이런 거 말고요. 저 약간 그런 쪽안 보고요. 순정 애니는 다 보거든요. 드래곤볼은 다 봤었어요. 토라토라! 내가 나 말해봐. 너에게 맡기를! 나 그거 K-ON도 다 봤어. K-ON도 다 보고 스크럼블은 조금씩 봤었어요. 그 다음에 야 계속 말해봐봐! 야 계속 말해봐봐. 계속 말해봐봐. K... 아니 뭐지? 아니 나 러브라이브 이런 거안 봤다. 한 골에는 안 봐요. 그거 아가씨는 A씨를 좋아해 이런 거안 봅니다. 그리고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이런 거다 봤고요. 아 진짜 막 신만이 아는 세계 신만이 아는 세계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이런 거랑 막 진짜 막다 봤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메이드 삼아 이런 거막다 봤고 아 진짜 막. 야, 진짜. 와. 와. 아니, 근데, 그런 표정 짓는 게 아니라, 오덕이 아니라, 진짜 이거 보면은, 와, 진짜 개쩐다니까. 오랑코가 사극클럽은, 진짜, 나 그거, 오랑코가 사극클럽에서 걔가 친 피아노 곡도 다칠수 있어. 그리고 그거 아시죠? 슈가. 그거 아세요?
그거 작은 눈의 요정 슈가 그것도 그 곰돌이 아저씨가 친 피아노도 다칠 수 있어요. 테니스 왕다 봤죠 당연히. 꽃보다 남자는 진짜 저 유치원 때다 봤었죠. 아 진짜 자식들 뭘안 해. 오늘 왜 금세계 가슈벨 이거 진짜 이때가 우리 초딩 때 남자애들 진짜 좋아했었다. 아 눈꽃 심고 막 맨날 풀로 뿔고 다닌다 애가. 엑소시스트 이거 잘 한번 전설의 마법 쿠르쿠르 이거 진짜 옛날 거 아닌가? 가슈벨 진짜 그것도 막그 이상한 캐릭터 그 꼬마 같은 애 있었잖아요. 그거 맨날 애들이 막 그려달라고 했었는데 나한테. 디그레이맨 몰라요. 클라나드 몰라요. 빨강만 토탈자 너무 옛날 건데. 미소의 아침. 썬가드가 뭐예요? 아 근데 진짜 막와 진짜 쩐다 진짜. 내가 나 진짜 막 이런 것도 다 봤거든. 막 이상한 거막어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무도 아직도 모른단가 막 그런 것도 다 보고 진짜 썬가드 이런 게 뭐예요? 캣톡 와 진짜 아니 나는 조금 나랑 코드가 맞으면은 갑자기 기분이 업되거든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투톡이냐고? 아 투톡이야. 그래서 나 조금 아, 나 진짜 좋은데? 너무 좋은데, 오늘? 낮춤의 5인장 이것도 봤어요! 아니, 책방에 산게 아니라 나는 이거 움직이는 애니로 다 본다, 움직이는 애니. KGS 몰라요. 구슬동자 안 봤어. 아, 구슬동자 알아요. 구슬동자 뭔지 알아요. 뭔줄 알아요. 미나미 알아요. 나나도 알아요, 나나. 그 아세요? 나나. 그. 난 저런 나나 모르겠다고? 아, 근데 이게 나도, 아, 이게 진짜 오덕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중딩 때부터 계속 보다 오니까, 이게, 진짜, 와, 이거는 한번 접해보면 빠져나갈 수 없다? 진짜. 7인의 나나, 이거, 맞아. 괴짜가족 당연히 봤죠. 요리왕 비룡? 그건 안 봤어. 은하초토 999, 그건 저희 시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달빛 천사는, 주태회전. 은혼 안 보냐고요? 저 은혼 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은혼은 조금, 약간, 아, 근데 좀 약간, 근데, 아, 그게 뭐였지? 아, 제 기억이 안, 아, 진짜 내가 진짜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아,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찾아서 말해줄게, 나중에. 카레이더스다! 와, 진짜, 유유백석. 핑구. 헌터 엑스 헌터. 젖소 보인 바람났네라고 미쳤냐? 엄마! 야금 병동이 대체 뭘까? 스쿨데이즈도 봤죠. 근데 학원 앨리스 진짜 재밌어요. 학원 앨리스 그거 포르쉐, 아, 그거 뭐지? 나중에 나온 거 3편? 3, 그거 시즌 3까지 다 봤었는데. 그거 막, 케이크 만들고 하는 거. 야금 병동이 뭔데? 바우와우 뭔줄알것 같아. 수영복 그녀가 뭐야? 요즘 짬툰에서 리얼돌이라는 게 개꿀이다 얘들아 하면서 아 리얼돌 보시려면은 그 코드 입력해가지고 무료로 보실 수 있으면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마법소녀 리나 이러면서 안 사깁니다. 리나 이런 거 진짜 재밌겠다. 아니 근데 막와 진짜 은지야 너도 어른인데 비키니는 있냐고 하는데 비키니 없어요. 비키니 없어서 놀러 가면 친구들 거 그거 빌려서 입고 다녀요.
양팡 맘 너무 이쁘시네요. 추천하고 구경하고 잘 하고 가야 되는데. 아, 김밥 한개 싸드릴게요. 천사 소녀 네티 진짜 재밌지. 친구들 거 위에가 안 맞지 않냐고? 아, 나보다 작을 거야. 괜찮아. 걔뽕 오지게 넣거든. 그래서 나도 뽕 넣어가지고 이게 뽕이.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친구야 미안하다. 걔가 뽕을 이게 만약에 걔가 저랑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있으면은 뽕을 이만한 거를 넣었거든요. 뽕을 이만한 걸 넣으니까 제가 입었을 때 이게 입었을 때 이게 딱 미끄럼틀을 한번 타고 내려오잖아. 그러면은 뽕이 여기가 이렇게 딱 라인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뽕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더라. 그거 빼고는 참 친구의 수영복이 진짜 좋은데, 좀 그렇더라. 천방지축 덩크슛이 뭐예요? 몰라요. 은지야, 추억팔이 중인 건 아는데, 입었던 속옷 별풍 몇 개면 받을 수 있냐는데, 미쳤나 봐, 이분. 테니스 왕자 진짜 좋죠. 스피드 왕 번개. 아니, 언니 너무 옛날 사람 같아요. 나땀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검정 고무신은 너무 최근 거 아닙니까? 요즘에 둘리도 이때가 옛날에 그 둘리가 아니더라. 둘리도 요즘 조금 그 새로 나온 둘리 보니까 와 진짜 그렇더라. 안녕 자두야도 그거 나온 거 원래 안녕 자두야 그거 만화책으로 먼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화책으로 나왔을 때 엄마는 내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 안녕 자두야로 바꿔가지고 나왔더라고. 골드럼 몰라요. 뚝딱이는 알지. 내가 그거 보면서 맨날 만들다가 망했었는데. 그거 너무 빨리 만들었었다. 뚝딱이 아저씨 맨날 너무 빨리 만들어가지고, 씨. 진짜. 아빠만 마는 날 당연히 알죠. 그때 저희 그 시절이던데. 사극 허준 아냐? 사극 허준? 몰라요. 모털도사나 그것도 알아. 모털도사도 알아요. 은비까비. 그래서 맨날 언니가 나한테 은비까비라 했었는데. 내 이름이 양은지라서. 은비까비. 그래서 야인시대는 알죠. 야인시대는 그래서 그때 똑강이 김똑강이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 사촌 오빠가 나한테 우리 사촌 오빠야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오빠야 방에다가 매직으로 다 낙서해 놨거든요. 가지고 오빠야가 와가지고 양떡강이 이러면서 진짜 완전 맨날 두드려 맞았거든요. 양떡강이 이러면서 제 별명이 양떡강이었었어요. 양떡강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은지 김무옥 닮음 이러는데 죄송한데 조용히 하세요. 배고프다. 97인데 다 아네. 너 나이 속였지? 이러는데.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텔레비전 진짜 많이 봤었어요. 텔레비전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 초딩 때 영재였거든요. 창작 영재라가지고, 글쓰기 영재. 그거, 우리 학교 대표로 뽑혀가지고, 남부교육청에서 수업 따로 받았거든요. 교육청에서 수업 받았거든요. 진짜인데 저기 있어요. 그 수료증 갖고 올까요? 근데, 받았었는데, 그것도 야 진짜 영재는 영원한 염재가 없더라. 그냥 어렸을 때그 반짝할 시기에 그 꿈을 더 키워주고 조금 더빡 조여줘야 되는데 나는 그것만 너무 믿고 너무 풀어지다 보니까 진짜 영재는
진짜. 그렇다. 한때만 반짝하는 거라니까, 영재라는 게. 허언이 아니야, 진짜라니까. 보여줄게. 피구 선수였었어요, 중딩 때는. 내가 말했다, 야. 피구는, 진짜 공 던지는 거는 진짜 못했는데, 진짜 얍삽하게 살아나는 거 있다, 얘가. 피구부도 있냐고? 아니요, 피구부는 없었어요. 저희, 우리 노블 동성님께 또 100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지. 오빠, 오늘은 연기 컨셉이라고. 챕터 2 들어갈게요. 챕터 2. 아, 그냥 넣어오더라고? 아니야. 이거는, 갓, 잠시만. 나 빵꾸 나올 것 같은데, 음소거 안 해도 되죠? 빵꾸 나올 것 같은데, 음소거 안 해줘? 나 잠시만, 음소거 해야 될것 같다. 잠시만. 감사합니다. 챕터 2 할게요. 걔 비호감이라고? 야, 빵구가 나오면 빵구를 껴야지. 지금 장도 안 좋은데. 챕터 2. 아씨,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거 할게요. 갓 엄마 뱃속에서 나온 소. 송아지가 갓 엄마 뱃속에서 나온 송아지. 할게요. 다시 할게. 가진이 안녕하세요. 다시 할게. 좀. 미안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먹으라지. 닉브이치지 비하하지 마세요, 갓전이님. 진해 군항제 간다는데, 진해 군항제가 어딘지 모르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랑 그런데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제발. 그만 좀 적고 쉬려고 하지, 또 꼬시려고 하려고 하지만, 말라고 전해주세요. 진해 군항제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랑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아, 너무 배고픈데. 진해 송아지 비하해놓고, 야, 송아지를 따라간 거지. 나랑 가는 거 아니야? 응, 알겠어. 여기 대사 있거든. 대사 미리 딱 적어놓고, 오늘 이렇게 나오면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 또 적어놓고, 이 시청자들이 또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 있어서, 그거 보고 한다. 화장이라고? 이게 화장한 거예요.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했는데, 오늘따라 되게, 화장을 하라고 하시네. 화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킨 못 먹어요. 나도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못 먹어요. 서울말 써보라고? 알겠어. 나 진짜 서울말 다 했어. 근데 내가 솔직히 부산 사람 치고 사투리 안 쓰는 편 아니야? 내 친구들이 그러던데? 나 서울 사는 애들이 그러더라. 나 진짜 사투리 안 쓰는 편이라고. 응, 아니야? 미안해. 근데 진짜 사투리 별로 안 써. 아, 진짜야. 너네가 내 친구들이랑 대화를 안 해봐서 그런 건데, 나 근데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렇고 다 사투리 안 쓰는 편이에요. 안 어색한데? 나 진짜 지금 편한데? 갓전이 원래 매니저 아니었었어요. 그냥 1일 매니저만 줬었지. 그리고 열흘 잠시 바로 들어와가지고 준 거지.
설마 쓰지 마, 극혐이라고 하는데, 왜요? 저는 좋은데. 설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랄 혓바닥 잘렸네, 이런. 어떻게 그렇게 상스러운 말을 써요? 서울 말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표준, 아, 뭐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뭐였지? 휠릴리님께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아, 보고 있냐고요? 아, 보고 읽어요. 저 머릿속에서 다 떠오르고 있어서 저 머릿속 읽고 있어요. 언니 말투 정말 귀여워요. 묶어놓고 곤장으로 존나 패고 싶었는데 엉덩이 다 터져, 그러면. 지역 감정 유발이라니요. 지역 사람 비하라니요. 아닙니다. 저 부산 사람이에요. 양은지 사투리 비하 보소 아닙니다. 은지 목소리 왜 이래? 아, 나 서울말 쓰라고 해서, 나 서울말 잘 쓰는데 사람들 못 쓴다 하길래 그냥 쓰고 있는 거야. 사투리는 야만적으로 고기만 뜯어먹는 사람들이 쓰는 거냐고? 야, 바보들! 그런 거 너네 안 배웠어? 서울말, 아, 표준어인가? 그거라고 쳐봐. 표준어라고 치면은 그게 나와. 맞죠, 언니? 잘 쓰잖아요. 솔직히, 미안티. 미안. 미안하다. 아, 잘하긴 하는데 왜 목소리가 다르냐고? 근데 솔직히, 서울말 애들, 서울말 쓰는 애들 들어보면은, 그진 대부분이 그냥 막, 한톤 이상씩 올려가지고 그냥, 옥타브를 8옥타브 올려서 말하대. 뭐래, 왜 저러는데, 쟤. 쟤왜 카는데? 아니, 그래서 막, 보통 사람들은 부산인이나 아니면 대구인이나 그런 거는 그냥 자기 막 목소리 톤이 있다면은 서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8옥타브 올려서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 그래갖고. 내 생각인가? 서울 비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듣기에는 그런 거죠. 제가 듣기에는. 저의 감상평입니다. 저의 감상평. 아, 그런가? 그래서 나는 목소리 톤 높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목소리를 안 높이고, 그냥 이렇게 내 목소리로. 오빠들, 왜 그러세요? 오빠들! 너도? 왜 화가 나 있냐고? 오빠들, 왜 그러세요? 아, 이거 아닌가? 모르겠다. 서울말은 서울 가서 쓰는 걸로. 여기는 부산이니 부산의 법을 따라라. 부산 말을 쓰는 걸로. 와, 선비 같다. 아, 엄마! 엄마, 은지 카르보나라 해주세요! 싫은 말고. 저 서울이요? 서울 3번 가봤어요. 초중고. 초딩 때 수학여행, 중딩 때 수학여행, 고딩 때 수학여행. 그거 빼고는 서울 가본 적 없어요. 어, 야, 굴삭기 오랜만이다. 굴삭기야, 오랜만이다. 은지야, 흥민이가 라멘집 데려가서 맛있는 거 사준대. 파스타 아니면 안 먹는다 전해주세요. 아야, 저 온다. 엄마, 아까 냉면 먹은 거 구질구질거리는데 지금 똥꼬에서. 이쁜 얼굴로 그러면 어떡하니? 콥하지 말자 이러는데 미안해. 파스타면 나간다고 이러는데 아니 안 나갈 거예요. 요즘에 근데 진짜 내가 아니요. 근데 그건 아니요. 저 진짜 근데 파스타 진짜 너무 좋아해.